잘 들리나? 예, 너무 잘 들리고 지금부터 진지하게 우리 진호 형의 축사 들으면서 예. 우리 2주년 파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음악 소리가 너무 크진 않아? 너무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코피콜라 2주년 기념 축사. 아일, 하현상, 김영수 그리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힘이 돼주는 우리 호피콜라의 팬들 호퍼가 함께하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가늘지만 길게 오래 함께 하자고 했던 우리들의 활동이 이 정도로 정말 가늘게 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법 협회에 쌓아온 호피콜라의 음악들을 돌이켜보니 꽉 채워진 교회를 보냈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대들이 우리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초조함보다는 뚝심이 저희를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펀, 어바웃 타임, 그것년대요, 아울송, 소랑, 동아, 렛츠, 맘, 너의 바다, There is a love, unnatural, 그리고 슈퍼밴드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수많은 명곡들이 그대들의 메마른 감성에 촉촉한 담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인의 호피폴라보다는 여러분만의 호피폴라로 창작하는 음악 하나하나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깊이 있는 밴드로 앞으로 성장하겠습니다. Dear our international fans, it's our second anniversary. Thank you for turning in today. Always, your small gesture of support will be great help to us. I would like to introduce a great article that fits. In this way, stuck though we are in our own speed and time, we can in imagination enter all speeds of time, the river of consciousness. 모름지기 축사에는 좋은 글귀가 함께 해야죠. 올리버섹스의 의식에 강해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속도와 시간에 얽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통해 모든 속도와 시간을 넘볼 수 있게 되었다. 호피폴라의 음악이 여러분의 상상력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우리의 두 번째 여름날 호피폴라 일동 올림. 야. 아, 자, 우리 돌아가면서 소감 얘기해 볼까요? 네. 현상군. 네. 아, 정말 진짜 감명 깊은 축사였고요. 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걸어왔나. 네. 그거를 알 수 있었던 네, 그런 영수 어떠세요? 어, 그 확실히 역시 그 진호 형 그 뭔가 그 저는 약간 좀 학교 다닐 때로 약간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아 오랜만에 진짜로 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을 아주 한껏 이거 길다는 반응이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전혀 길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그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인 그 제 올리버 삭스 예, 그 이제 대학 교수분이세요. 그 이제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어 신경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 형이 이렇게 뜻깊은 또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그 혹시 배경 음악은 어떻게 좀 선정하게 된 걸까요? 아, 보통 졸업식이나 입학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위풍당당.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우리 우렁차게 호피폴라 2주년 예, 기념식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각자 저희가 가장 격식 있게 생각한 복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마실 것 그리고
먹을 것을 함께. 예, 미국식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파티에 와서 이렇게 먹기로 했는데 우리 막내 영석군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뭘 가져왔죠? 아, 그럼요. 제가 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혹시 근데 좀 괜찮나요? 방 그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 시작부터 너무 아찔해. 너무 너무 좋아 갖고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 오늘 진지한 자리인 만큼 웃음기 없이 갈 거예요. 제가 미리 이렇게 멤버들에게 얘기했듯이 정말 진지하고 격식 있게 갈 거다. 예.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프랑스 거의 뭐 뭐야? 아 뭐 웃기진 부분 어 있다. 여기 카스테라 이것이 카스테라인데 이 굉장히 또 어 왜 반응이 좀 시원찮은 거? 왜 그러시죠? 웃지 마세요, 다 같이. 네. 아, 웃지 마세요, 진짜. 왜 웃으세요? 혹시 재미 웃기신가요? 아유. 자, 이 카스테라는 말이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또 아이스크림이 사이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 보이시나? 이거 이렇게. 아, 혹시 그 빵또아? 아니요. 자, 그 공수, 특별히 공수 회원, 이게 굉장히 또 구하기 어려운 카스테라거든요. 아, 그게 또 혹시 비행기로 온 겁니까? 거의 그렇다 볼 수 있죠. 많이 건너 온.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또 날이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안 먹지만 또 이렇게 뭐야? 상표명 또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 등땡님 왜구나. 네? 빙그레 바나나 맛인데요, 형. 뚱바 아닌가요? 뚱바 뚱바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아, 우리 영석군이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힘겹게 굉장히 또 어렵게 구한 음식들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2주년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 음식이요? 예? 아, 이건 말이죠. 제가 우리 그 호피폴라가 또 걸어온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예. 제가 컵을 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컵 이거 따라 마시려고 여기. 아 컵까지 예 그럼 컵 따르는 것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네 자 제가 아주 굉장히 바나나 우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에 208칼로리여가지고 잘 못 먹어서 이번에 2주년이라서 특별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아 오늘 같은 날은 고칼로리를 섭취하겠다 이런 뜻이 있군요. 그럼요. 자 오, 여기 오, 예쁘다 오로라 이거 자 오오 색깔 예쁜데? 예쁘다. 이거는 왜 계속 아이리언 없으시는 아, 느낌이? 예, 일단 그 이제 잔 따라놨으니까 그 나중에 건배는 한번 할게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또 2주년이라길래 제가 사실 옷장에서 고르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옷장에서 자아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꺼내온 자아는 그 이제 파주에서 자그맣게 주얼리 샵하는 예, 신토부리 아리랑 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토부리로서 제가 제일 가져온 거는 위스키 한 잔 가져왔고요. 오, 위스키? 예, 또 이제 오, 이 언더락이라고 하나요? 저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네, 언더락 잔, 예, 이게 얼음잔 준비해서 좀 따라하겠습니다. 예, 이거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먹을 거 준비한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한국 이제 신토부리로서 수박 준비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예, 그 이제 수박이 좀 먼 거 같은데? 배추김치 생각했는데 좀 아껴 먹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약간 절여져 갖고 뭐 있긴 했는데 예,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또 진호 형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나는 밤이라서 되게 그냥 간소하게. 뭐예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지? 이건 아보카도고 이거는 훈제연어 삶은 계란. 아, 약간 지중해식이네요. 다르다 뭔가 역시 진우 형. 그냥 건강식입니다. 혹시 오늘 2주년에 대해서 그 음식과 약간 비유해 주실 수 있나요? 2주년과 그 음식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슈퍼푸드인데 이거 연어는 진짜 좋은 단백질이고 아보카도는 완전 고급 좋은 지방 그리고 이 삶은 계란은 완전 식품. 그러니까 호피폴라의 음악이 이거와 같다. 아, 또 마실 건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이거 밤이라서 카페인 없는 티, 히비스커스. 아, 히비스커스 차. 생각해보니까 제가 수박 가져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수박은 사실 정말 뜨거운 곳에서 자라요. 그리고 정말 높은 곳에 산지에서 자란 수박은 더 맛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어떠한 험난한 곳에 있어도 우리는 더 그럴수록 과육이 맛있어집니다. 우리 호피콜라는 그 누가 아무리 험난한 일이 있어도 더 맛있게 익을 것이다. 그런 포부로 담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예, 우리 현상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마실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지는 몰랐고요. 네. 저도 수박을 오! 네, 저도 수박을 갖고 왔고요. 텔레파시 통했어요. 네, 저도 뭐 그런 이유로 수박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음식 먼저 한입씩 할까요, 다 같이? 네. 짠. 아, 음식. 오케이. 아, 짠 하고 뭐 어떻게 짠하고? 근데 현상인 짠이 없잖아 지금. 현상인 뭐 어떻게 뭘로 짠 할까? 수박으로. Cheers. Cheers. 야,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원래 카스테라, 다들 어떻게 드시나요? 카스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카스테라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고, 바나나 우유 먹습니다. 먹고, 바나나 먹어요. 그럼 입안에서 카스테라 녹습니다. 되게 달겠다. 이렇게 해서 입점점 이렇게 지금 눌러 먹는. 아. 맛있다. 되게 맛있는데 이게. 제가 냉장고에 바로 방금 꺼내왔어요. 냉장고에서 접시도 완전 차가워요 지금. 자, 편하게 드실 거 드시고 마시면서 다음 순서 진행해 볼게요. 다음 순서 이제 그 스트리머 아일의 숄더 프레스 시간인데 잠시만요. 혹시 뭐 집에 덤벨 있으신 분 없죠? 덤벨 없으시면 그냥 이제 저 모양으로 함께 좀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 돼갖고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옷 입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어깨죠. 요즘 남성분들뿐만 아니고 여성분들마저도 직각 어깨가 모두가 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직각 어깨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기본되는 운동 숄더 프레스 보여드릴게요. 숄더 프레스에 앞서 제가 오늘 들 무게는 호피폴라라는 밴드를 리더로 있으면서 짊어져야 될 리더의 무게, 어떠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헬스장 가서도 내가 이 무게를 못 들면 이 밴드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함부로 운동 안 하신 분으로 따라하면 무서우니까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한 번에 못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무릎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첫 번, 그냥 근데 올리는 운동인데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전형적인 실수 모으면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깨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바로 정수리 위쪽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냥 정수리 위로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1, 2, 3, 4. 저는 페달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모으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극이 확실히 되는데요, 형? 바로 직각이 되잖아요, 이게 1, 2분 사이에. 이거 자극이 다른데, 형, 이게? 자, 그리고 바로... 빨리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리듬 타는 천천히 내려올 때마저도 느껴야 돼, 이 자극을. 예, 베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올 여름 여러분도 멋진 직각 어깨를 얻을 수 있다. 예. 꿀팁 드리면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덤벨이 필요해요. 많이 해오셨네. 아, 많이 준비해왔다고? 그렇지. 네. 또 오늘 같은 날인데 또 진우 형 그걸 뭐라고요? 덤벨이 무게가 어떻게 되죠? 리더의 무게.
으이야! 으이야! 2kg. 2kg입니다, 2kg. 2kg, 아. 무겁네. 기대해 주겠다. 2kg를 이렇게 다루려면 사실 꽤 숙련도가 필요해요. 이거 자꾸 막. 불만난 게 없네. 이런 게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무게 충분히 느끼면서 내려올 때도 그 자극 느끼면서. 아. 그런 식으로 운동 진행해 주시면 멋진 직각 어깨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느덧, 저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2주년 이 순서 중에서 굉장히, 예, 기대되고 주목되는 순서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있던 주제였어요. 요 우리들의 가슴에 뜨겁게 했던 유로 예, 2020. 예, 이제 바로 오늘 새벽 예,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저 옷도 굉장히 지금 패션이 잘 맞게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사실 정말 전문가 한 분 모셨거든요. 이 호피폴라의 축구 예, 전문 해설가 예, 하현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결승전 축구,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결승전을 이제 관람을 마쳤고요. 네, 저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 네, 피파 온라인 1부터 2, 3, 4 이제 게임 다 해봤고 네, 그러고 피파 온라인 이제 4에서는 상위 0.17%였나요? 하여튼 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일단 제 소개는 일단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유로 대회 일단 정말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역대급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선수들 그리고 이제 각 이제 국가들 간의 상향 평준 어떻게 보면 전혀 약팀이 없고 강팀들만 다 이제 전체적으로 실력들이 다 강팀이 돼서 그래서 이변이 되게 많았던. 프랑스가 떨어지거나 이런 이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런 대회였고 일단은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탈리아가 우승하길 바랬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유요? 아, 이 뭔가 다 잉글랜드 응원하는 것 같길래 이탈리아 응원했습니다. 네. 아, 모두가 얘라고 할 때 나 혼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네. 혹시 네 댓글에 지루해서 먹방 중이라 해가지고 네 일단 딱 짧게 하자면 네 사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 못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어렵게 모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아, 그러면은 그런 거 있죠. 그럼 결승전에서 이거 네. 정말 이게 명장면이었다 하는 한 클립 하나만 좀 정해주세요. 아, 명장면이었다는 일단 승부차기. 네. 이건 그 마지막 결승전까지도 승부차기로 진행이 됐는데 네. 승부차기는 한번 꼭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돈나룸마라는 선수가 네, 엄청난 선방쇼를 펼치는데. 네, 그거 한번 네 돈나룸마 아 감사합니다. 또 이게 축구라는 문화가 또 호피폴라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순서가 또 이제 축하 무대가 남겨져 있는데 축하 무대를 앞서서 또 이제 잠깐 또 담소로 좀 나눠보자면 또 축하 무대 준비하시는 날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또 좀 축하 무대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굉장히 아까부터 초조한 눈빛을 갖고 계신데 그 뭐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근데 이거 댓글이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 그거 터치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근데 너무 속사포로 저희 저는 한 나방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저 하고 바로 아니요. 그 뒤에도 이제 순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답소 타임이 잠깐 필요할 것 같아서 댓글이 없는데 그 현상군은 그럼 이번에 그 새벽에 한 걸 다 일어나서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경기도 있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본 경기도 있는데 이제 거의 뭐 전 경기를 다 보긴 봤습니다. 네, 전 경기를 다 챙겨봤어요. 일단 하이라이트든 경기든. 그러면 우리 현상군에게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현상에게 메시란? 신.
갓.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또 진우형께서 영어로 또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또 세계 각국의 팬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좀 짧지만 우리들만의 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조합해갖고 또 다른 팬분들께도 좀 뭐 진우 형이 또 독일어로 가볍게 뭐 인사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독일어로? 네. 뭐라고 할까? 가볍게? 네, 그냥 감사드린다. 할로, 이빈 진호. 이겟스인은 wir haben sehr viele Musik gemacht und komponiert und ja, deswegen heute wir haben gratuliere selber. Alles Gute und ja, danke. 아, 또 이렇게 진호 형께서 당장 호피폴라 CD를 사지 않으면 당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뭐 아니면 영석은 뭐 고향 분들에게 한번 뭐 인사 한번 하세요. 또 먼 광주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현상이 형 렉 걸린 건가요? 아 아니구나. 오케이. 네, 아닌가? 어, 아니네. 어. 아니, 댓글 보고 있었어요. 네, 아. 말씀하세요. 먼 광주에서 또 보시고 계시는 호퍼 여러분들, 또 다른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2주 내내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방으로 분들이랑 또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사투리, 제가 사투리를 안 쓴 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까먹었어요? 사투리를? 아, 약간 제가 하면 어색할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아서. 그냥 짧게, 그냥 가볍게 뭐. 이게 근데 그러면 아니 사투리라고 할게 약간 그냥 그 높낮이라서 그 약간 그런 거라서 그냥 그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께 네. 사투리로 약간 사랑 고백 한번 해주세요. 뭐 사실 전라도 광주 또 저 동네는 그렇게 막 뭔가 국어 설명 많이 붙이지 않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뭐 간단하게. 너요? 그런 느낌으로. 너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 팬분들께. 예, 그럼 이제 슬슬 또 축하 무대를 진행해 볼 텐데, 어떻게 축하 가수분 도착하셨나요? 아, 네. 축하 가수요? 예, 예. 그럼요. 제가 또 어렵게, 영국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영국에 예, 굉장히 예. 핫한 이제 또 호피폴라.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가수분을, 2주년 호피폴라 2주년에 초청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 아주 고민을 예. 많이 하고 이제 또 아주 핫한 밴드죠 사실 맨체스터 맨체스터 그런 사실 모든 뭐 호피폴라 2주년 파티라고 해서 호피폴라 곡을 축하 무대로 한다 이거는 너무 저는 루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로 한번 네, 축하 무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게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볼륨으로 그러면 작게 해주세요. 작게. 예. 주민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네네. 좀 준비를 할 동안 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예예. 예, 예. 우리 현상군은 그 수박 맛 어때요? 네,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요. 그 맛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째 그건 하얀데 내 거는 이렇게 빨간 거 같지? 잠깐만요. 그 스테미너가 좀 들어간 수박 아닌가요? 프로틴 좀 뿌렸어요, 사실. 스테미너가 들어간 게 뭐야? 아니, 스테미너 말고 그거 뭐죠? 스테비아. 아, 스테비아. 스테비아. 아, 죄송합니다. 자, 어라, 이거. 진짜 눈이 뛰어나올 정도로 멋진 무대 부탁드립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아, 이거 너무 큰가? 멤버들은 이거 할 때 마이크를 끌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어? 아. 본인 소리는 잠깐 뮤트하고 영석훈 소리만 듣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빠진 어떤 곡인데, 네, 뭐 호피플레 이준영과 연관성은 딱히 없는데 그냥 기타가 멋있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 들리시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땡큐. 아, 진짜 와, 눈이 땡그레지는 진짜 멋진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그 멋진 축하 무대로 예, 우리 뜨거운 호피폴라 2주년 예, 기념 파티를 좀 진행해 보고 있고요. 이제 네 명의 개인적으로 준비한 순서들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나눠요 코너를 진행해 볼 텐데 멤버들과 좀 떨어져 지내면서 나 이거를 뭔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이 떠올랐다 이걸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는 걸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순서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노래는 뭐가 좋을까? 좀 음악은 각자 마음에 드는 걸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런 분위기인가요? 저희 혹시 일주일 전쯤에요. 제가 되게 좋은 네 멋진 걸 발견을 했는데 사실 한여름이 되니까 무언가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다, 무언가 하나를 내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는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버거워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동고가 하나 생겼어요. 냉동고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식품들을 보관해두고 유통기한이 지나갖고 보관할 수 없었던 혹은 자리가 없어서 보관할 수 없었던 친구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우리 멤버들 집에 다 하나씩 두고 싶다. 우리 멤버들 집에 냉동고가 꼭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원한다면 제가 멤버들 집에 다 냉동고 한 대씩 놔둬주려고 해요. 맞아요. 미국 토크쇼 같죠? 여러분들 바로 의자 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아니 뭔가 의자 밑에 확인해 보세요. 네? 의자 밑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경철. 뭐가 보이나요? 제 발이요. 맞아요. 사실 욕심이란 건 그런 거예요. 무언가 공짜로 얻으러 할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는 자기 스스로 잡아먹는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요, 전 그 괴물을 무찌르는 여러분들만의 용사가 됩니다.